분들도 정말 이 센스가 뒤지지 않으시군요. 정말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산과 이상혁. 이번에도 안은산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자, 지금 정말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발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박종성 선수입니다. 자, 이 박종성 선수 오늘 전우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적인 면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은노 감독의 이 선발 기용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 경기가 약간은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적중합니다. 이은노 감독.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되지 못했는데 뒤쪽에서 박종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안은산의 왼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끝까지 시작.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쪽으로 한 번에 박스 안쪽 슛! 슛! 만듭니다. 정호영. 자, 정호영 선수 교체 출전하고 나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선수가 바로 정호영 선수인데 정호영 선수가 귀중한 순간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방금 칩샷이었나요? 붕뜨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호영. 추가 득점. 이제 양팀의 스코어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건 쐐기를 박는 골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파주 결국에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전 강릉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킥 이후에 유신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의 도움, 정호영의 득점. 정호영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면서 용병 멋지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멋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한 골 차였는데 두 골 차로 쐐기를 박는 득점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운데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터치 좋아요. 들어섰습니다. 슛! 골! 만의 득점이 나옵니다. 백승우. 자,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죠.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점 차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 한 점 차. 알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습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 마지막에 불씨를 살려낸 선수가 백승호 선수였습니다. 자, 원터치 가운데로 빠져나왔고 움직임 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 유호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침착하게 백승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